예, 반갑습니다. 예,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연극을 사랑하시고 예, 우리 국악 좋아하시는 서은지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은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두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연극사랑, 국악사랑 동시에 하시는데 어느 쪽이 더 먼저셨어요? 시작은 국악을 먼저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국악은 평소에 관심은 좀 가지셨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해금 배우기 전한 5년 전에 어느 지인분이 자택에서 공연을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대금도 있었고 해금도 있었거든요. 그때 해금 소리에 반해가지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느 날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문화센터 거기서 해금을 단체 레슨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단체 레슨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주하는 걸 보면서 그 악기하고 딱 만났군요. 말하자면 첫사랑 눈길 주듯이 그렇게 한번 딱. 그렇게 해서 해금이 왔는데, 그래서 문화센터 중심으로 먼저 배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개인 교습도 받고 그랬나요? 처음에 문화센터에서 1년 정도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념이란 곡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정념이란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금을 배우면서 꼭 정념을 완벽하게 익혀보리라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한게 개인 레슨을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국사무랑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이제 개인 레슨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 5년 배우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정념 정도는 아주 말끔하게 그렇게 훨훨 날아다니시겠네요, 새소리 막. 말끔할 정도는 아닌데 요번에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조금 더잘 익혔던 것 같아요. 아, 이번 대회에 나가셨군요. 예, 그러면은 5년 공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대회에 나가셨어요, 참? 국악사장배 어허, 예, 우리 국악방송. 아마추어 예, 아, 난개죠. 예, 국악방송 사장님배, 이제, 아, 전국 아마추어 기악경연대 거기 난개에서 열렸던. 아, 그런데 결과는 어떠셨어요? 결과는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그냥 그석달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실력이 더 나아졌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석달 내리 정념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눈 감고도 해금을 아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잊어버리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석달 내내 정념만 했더니 조금 쉬려고 정념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음악으로. 그러셨군요. 예. 그래요. 해금을 직접 배우면서 주로 해금 배우는 과정들이 정악곡도 있고 뭐 민속악곡, 산조, 창작곡 그러는데 서원진님은 곡으로 어떤 곡들을 중심으로 배우셨어요? 기초는 이제 뭐 창작곡 갔다가 뭐 민요로도 갔다가 다시 지금 창작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산조 배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산조를 열심히 하려고 또. 근데 세월에 비해서 5년 만에 산조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더 기초를 더 다지고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렇게 해금 공부하고 이런 5년 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연극 무대 쪽에 한번 활용해 본 적은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제가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 연출 선생님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냐, 그래서 해금이 있다 그랬더니, 해금이랑 또 다른 분이 대금을 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이랑 해금이랑 해서 창작곡으로 그 무대 장면에 제가 또 효과음이라 그러나요? 배경음을 넣은 적이 배경음을,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연극 무대 꽤 배역을 맡아서 올라갔잖아요. 어떤 극단 쪽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극단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교육극단 푸른숲이고요. 하나는 시민극단 2010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극단에서 배역 연기자로 올라갔을 때하고 연주자로 올라갔을 때하고 무대는 똑같이 한 무대에 올라갔을 텐데 연주자가 어렵던가요? 연기자가 어렵던가요?
저는 연주자가 어려웠어요. 제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더 욕심이 났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네. 아, 그때 곡은 역시나 그 연극을 위해서 창작된 네. 연주곡이었던가요? 네네. 지금도 가끔 그 곡은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저는 이렇게 너무 막 열심히 하면 그 곡이 질려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어져서 당분간 쉬고 있어요, 그 곡도. 그러니까 네. 정념도 지나가리라. 네. 예, 그리고 네. 그 곡도 역시나 지나갔군요. 네. 다시 아, 시작하겠죠, 또. 네. 늘 새로운 매로, 네. 예, 새로운 것으로 네. 늘, 아, 좋죠. 그렇게 늘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야죠. 아, 근데 저 서은지님 여기서 잠깐, 그래도 해금에다가 5년간 공을 들이셨는데 그 연주곡 잠깐 맛보기 들려주셔야죠. 어떤 곡? 제가 잘은 못하지만 지금 요즘 잘 해보고 싶은 곡이 예.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거든요. 예, 그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서은지님의 서른 즈음에 어떤 느낌일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국악사랑 또 연극사랑 하시는 예, 서은지님의 서른 즈음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연주하기도 결코 우리가 옆에서 듣고 보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세월값이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해금은 나한테 어떤 친구일까요? 서은지님한테는. 제가 기분이 울적하고 이럴 때 예. 혼자서 뭐랄까 이러다가 해금 연주를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을 좀 달래주더라고요. 예. 아, 울적할 때 그때 연주하는 곡들은 주로 어떤 풍이일까요? 주로 이제 서정적인 곡인데, 예,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거쭉 훑어요, 그냥. 예. 그 해금이 들려주는 소리가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냥 진행합니까? 진행하지요. 하다가 다시 할 때도 있고 그냥 어쩔 때 마음에 쏙 들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많이 늘었구나 이러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녹음 안 해두셨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그때 놓치죠. 이럴 줄 모르고 녹음 안 해놨는데 다시 전곡이 듣죠. 다 마음에 들 때도 있던가 아니면 어느 소절만. 어느 소절만이에요. 네. 좀 감정이 더 갔을 때 그때만. 역시나 연극 배우시니까 해금하고 그때 진하게 만나는 그런 짬이 있군요. 네, 예, 전곡을 다 그렇게 해준다라면 그게 이제 우리 감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집안에서는 어때요? 우리 그 서은지님이 연극 무대 활동하시는 거나 또 국악 좋아서 해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안에서는 어때요? 해금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처음 해금을 접했을 때 신랑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도 총각 때부터 대금을 좀 취미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뭐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저 좀요. 아, 네. 이해해주긴 하는데 제가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공연 들어가면 거의 한 달, 두 달을 거기에 전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뭐,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바쁘게 하니까, 예,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자녀들은 자녀 몇손 드셨는지요, 자녀. 네, 딸 둘이요. 아유, 네. 네.
지금 중학생 정도 됐을까요? 아, 고3, 고1이요. 아유, 예. 아유, 제가 한 5년 정도 깎아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녀들은 우리 국악에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관심 가졌을 법한데 자녀들은 국악에 어떻던가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집에서 연주하면 엄마 문 닫고 하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예. 받아들여야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아이들이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러면서 예. 더 들으라고 더 자주 연습해요. 그래요. 그 학습 방해 약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집에서 연주할 정도 분위기는 되나 보네요. 그 어떤 예. 집에서는 그게 조금 뭐 이웃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 늦은 밤 시간은 피하니까 네네네. 일단은. 예. 혹시 살고 있는 동네 국악 전도 시도하신 적은 없었어요? 이웃에게 국악 좀 한번 맡들여 보라고. 아직은 그런 적이 없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끔 어때요? 연주회나 이런 데 좀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어떠세요? 가고는 싶은데 이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연극 공연을 자주 보는데 예. 국악 연주 공연은 조금 어떻게 갈 기회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요. 못 갔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예. 예. 주로 이제 다른 분들 연주하는 것도 듣고 보고 그러면 그것도 그래야죠. 조금 참고도 되고 네. 그러거든요. 네. 예. 이제 해금을 가지고 우리 서은지 님이 이제는 뭐 자기 마음 또는 기분 풀 때 외에 또 연극 무대에서 배경음악 연주해주는 연주자로서 외에 이제 뭐 대회도 한번 좀 다시 시도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좀? 예, 기회가 되면 다시 시도해보려고요. 예, 그때는 예. 그럼 산조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신곡으로 나가실 건가요? 산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5년 공부하셨는데 이제 산조 들어가기 직전인데. 예. 평소 산조에 대해서는 해건 산조는 어떤 쪽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그 명인이 연주하는 류가 있잖아요. 째라든가. 아직은 제가 산조는 귀로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데 배우면서 좀 많이 접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예. 근데 대개는 관심 갖고 좀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백지 상태에 그리려고 그런 그렇지. 마음인가요? 예. 그래야 저 더 습득이 잘 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아, 예. 네. 이런 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서은지님처럼 네. 예, 산조에 대해서 선입견, 뭐 편견을 전혀 안 갖고 네. 하겠다. 오직 사백에 맡기는군요, 그럼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 선택권은 전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동안에 섰던 연극 무대가 꽤 되셨을 텐데. 네. 지금 아까 그 교육극단 푸른숲하고 시민극단 2010 예, 거기 배역하고 작품 이름 좀 네. 소개해 주신다면 교육극단 푸른숲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사흘인데요 네. 거기서 아무래도 제가 해금 연주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역할도 우리 시대 어머니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좀 기억에 남고요. 뭐 시민극단 2010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극단에서 처음 선 무대가 어느 계단 이야기였어요. 네. 거기서 딸 역을 했는데 네. 예. 그 배역도 기억에 남고.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요. 무대 위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배역의 신체에 있을 때 네. 예. 그때 나름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게 오지 않던가요? 오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엄마, 어머니로 아니면 아내로서 살 수 있는데 온전히 저로 살 수 있는 게 뭐 해금 연주할 때 아니면 연극 무대 오를 때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아요. 예. 부럽습니다. 서은지님은 하고 싶은 일을 가정을 예. 살림하시면서 네. 자녀 기르면서 네. 그 좀 내조 외조다 하시면서 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일종의 예, 남다른 행복 아닐까도 싶어요. 뭐 어쩔 땐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예. 예, 좋습니다. 예. 가정 주부이면서 또 연극 배우이면서 네. 우리 해금을 사랑하시는 예, 서은지님 네. 이제 앞으로 경연대 무대에서 이제
수상하시는 모습 기다려야 되겠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금과 함께 더욱 네. 행복하시길 빌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